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기업인들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바 바라고 바랍니다. 하바바 하바바 하늘에 바라고 바랍니다. 정치인들 국민을 5, 두려워하게 4, 하시고 3, 기업인들 사람을. 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TV에 첫 출연하는 국제법률 전문가협회 아직은 상금 부회장 김기태 미국 뉴욕주 변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김기태 미국 변호사입니다. 네. 뉴스 공장도 나오고 소리소리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동형 TV도 나오고 요즘에는 왜 안 나오세요? 아, 요즘에는 저희가 또 돈 버는데? 예, 사업에 또 매진을 한, 예. 아, 하는 경향도 있고 또 시절이 하도 하수상해서 그렇죠. 혹시 안진걸 TV 나오면 압수수색을 다 하지 않을까라는 아, 두려움에 그렇죠. 있었는데 오늘 또 혜성처럼 또 나타나신 또 우리 오동현 변호사님이 네네. 또 저를 지켜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예, 여러분 차가 엄청 서울 도심 뭐 경기도 일단 전부 다 마비 상태여가지고 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죄송하고요. 네. 아무튼간 유튜브는 또 그런 면에서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김기태 변호사님께서 이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군지 네.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뭐 본인이 직접 소개하셔도 되겠지만 네. 되지만 재밌게 예, 예. 오동현 변호사님하고 저하고는 오동현 변호사님이 그때 카이스트 최고의 과정 네, 네. 예 그리고 예 거기서 아니 저, 공부도 이미 변호사로 공부도 잘하는데 카이스트까지 한단 말이에요? 학구열이 많아요. 카이스트 예 카이스트 최고의 과정 변호사면서 카이스트 석사? 네네네. 네. 최고의 과정은 최고의 과정은 그냥 학부. 최고. 예. 네. 근데 카이스트도 다니셨나요? 네, 저는 석사. 네, 석사도 마치고 하시고 최고의 과정 또. 네, 최고의 과정. 그러니까 이제 석사는 김건희가 자꾸 뻥튀기는 거 있잖아. 김건희, 김승기 애들은. 그래도 학력 일반 학사 석사가 아닌. 우리 상당히 민감해. 그거잖아. 그리고 최고의 과정 그거잖아. 보통 한 500만 원 내면 그 6개월인가 하는 거 1년인가. 거기서 석사 줘도 그건. 진짜 석사라고 사람들이 취급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석사가 아니죠. 아, 그 최고 과정 외에 네. 일반 그 대학원 석사 과정을 네, 2년간. 그러니까 그건 진짜 네. 석사잖아요. 그건 진짜 그거. 대학원 석사.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카이스트 문술 미래 전략대학원 경영학 석사입니다. 네, 아, 이건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아니, 네. 김건희, 김승희 때문에 네. 큰 사람 민감해. 분명히 무슨 서울대 네. 윤석열 그랬잖아. 네, 네. 서울대 경영 학과 석사라고 대학원.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네. 아, 학부는 경영학과를 못 갔지만 아, 대학원은 야,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그 있잖아 특수대학원이잖아 특수대학원. 경영 네, 그렇죠, 전문대학원 그렇죠. 맞습니다. 석사니까 네. 네. 정식 학위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학부 석사 박사 코스는 네, 아니라 네. 중간에 그 서울대가 조금 돈 벌려고 살상 네. 그 석사 코스 2년인가 만들어 놓은 네, 거잖아요. 네, 네. 그 논문도 안 쓴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논문 쓰나 보통 그런 네. 전문대학원은 논문 안 쓰고 시험만 봐도, 그렇죠, 시험만 봐도 네, 박사 네. 과정 네, 네. 자격을 주기도 하죠. 네. 네. 그리고 뭐 경력이 화려하십니다 지금. 예, 쭉. 예, 지금 현재만 뭐 지난 거는 빼고 지금 현재 그 의왕시에 예, 거주하시고 계시고 네네. 삼남매에 네. 또 아. 아빠시죠. 맞습니다. 네, 삼남매 다 어려요. 몇 살이죠? 첫째가 이제 9살입니다. 9살. 네, 2학년, 둘째가 8살. 8살. 막내가 6살입니다. 막내가 딸. 네, 네. 그다음에 맞습니다. 둘째, 첫째가 네, 이남 아들. 이남일녀. 완전 애국자 아닙니까? 완전 애국자예요. 네, 애국자. 요즘 하나도 낳기도 힘든데 틴커족? 딩크족? 뭐 있어가지고 네. 예. 우리만 그냥 잘 살자. 자식이 무슨 소용이냐? 많이 힘든데. 네, 네, 지금 새 키우자고. 새 키우고 또 그 셋을 또 네네.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또 주말에 또 네. 아이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네. 최근이 아니라 이 페이스북 또 친구거든요. 최근에 또 그 큰 아들하고 한라산도 네. 같이 등정을 하고 애들을 뭐 하드하게 키웁니다 그냥 첫째랑 네. 다녀오고 그다음에 아니 8살짜리 꼬마가 9살짜리 꼬마라 7살 꼬마 한라산 정상이었어요 7살 때 7살 때 한라산 정상도 가고 왜 또 네. 우리 오동희 변호사가 또 취미가 또 네. 산을 또 등산을 아주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어린애들이 아빠의 강요에 의해서 강요가 아니라 아빠랑 산을 가야지 이제 집에서 못 먹는 컵라면을 먹어요. 아 그렇구나. 네, 맞아. 네, 네. 엄마가 제가 애들하고 주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네. 애들하고 캠핑 가는 이유가 네, 딱 두 가지. 네, 애들이 네, 따라가는 네. 하나는 네. 유튜브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 네, 그냥 또 네. 하나는 자기가 먹고 싶은 삼시세끼 라면을 다 만들 수 있다. 네, 네. 네. 라면과 탄산음료를 먹을 그렇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탄산음료. 근데 엄마한테는 비밀. 아, 네, 네. 그런 게 아빠하고 애들하고 그 비밀이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유대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계속 소개하세요. 법무법인 린의 구성원 변호사세요. 네네. 아 구성원 변호사시고 또 자격증이 또 변리사 자격증도. 네네네. 그다음에 세무사 자격증도. 네네. 실질적으로 변리사 업무와 세무사 업무를 하시나요? 하지 않습니다. 아... 네, 하진 않지만 네네, 하진 우리가 않습니다. 또 사법고시를 또 합격을 네네. 하게 되면 네네. 유사 직종이라고 그러나요? 그 자격증을 이제 주는 이런 것도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자동으로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주는 거 아니면? 등록, 시험을 더 보는 거야. 아, 시험을 더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변리사에 한해서는 또 또 그 네. 변리사 그 직무수행 교육인가 그걸 또 이수를 해야지 변리사로서 네, 네, 네. 그 직함을 팔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또 있죠. 제가 네. 처음 그 변리사 취득했을 때는 네, 그게 네. 없었는데 네. 이제 변리사에서 좀 네, 맞아요. 제도를 바꿔서 네. 그러면 네, 네. 변호사가 되면 지금 변리사 네. 세무사 시험 안 보고 세무사 네. 회계사도 네. 돼요? 아닙니다. 회계사는 안 되죠. 네. 와 그래서 회계사. 노무사, 법무사, 노무사, 법무사는 네. 뭐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지 않은데 원래 뭐 노무업무나 뭐 법무업무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겹치는 거니까 네. 겹치는 거니까. 아. 네. 네. 근데 그것만 네. 안 돼요. 유권해석상 공인중개사가 안 돼. 안 돼. 아. 그게 예전에 변호사님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공인중개사를 네.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험 없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분쟁에 대해서 국토부가 당시 유권에서 네, 내렸어요. 네, 네. 안 된다. 공인중개사는 그 법률 전문가들과 다르다. 네, 이건 발품바라서 네, 네, 안전하게 중개하는 일종의 굉장히 실무적 발품 네. 업무다. 물론 이제 법률도 네, 중요하지만 네, 그래서 네, 변호사님들 네, 여기까지 하면 안 된다고 그 유명한 사건이었어 당시. 그런데 실제로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알고 그래서 있습니다. 열받은 변호사들이 네. 아이 뭐 씨 내가 공인중개사 한번 따지 뭐 그래서 맞습니다. 네, 공인중개사를 네. 많이 따서 그 네. 업무도 같이 하시는 분이 다른 분도 있는데 네, 네, 공인중개사 시험이 힘들어서 떨어졌다는 변호사도 많아요. 진짜로요. 맞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네, 네, 공인중개사 네, 공인중개사 자격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계속 떨어지는 많고요. 특히 민법이 거의 뭐 맞습니다. 예전에 한번 또 어렵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네네. 저기 사법시험 1차처럼 나와가지고 그때 어마어마한 탈락이 있어서 네. 과천에 그때 네. 탈락생 5,000명이 모여서 골기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시험 한번 더 봤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에요. 제가 공인중개사 민법 교재를 한번 감수를 했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습니다. 대단하신 분들이 모든 네. 국가 자격증 여러분 네. 물론 이제 그 자격의 깊이나 전문성의 네. 차이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어쨌든 국가 공인 자격증, 특히 시험 보는 자격증은 네.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도 몇 년째 떨어져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야, 너 그것도 못 다냐? 10담에 이렇게 말하면 그 엄청난 사고 그렇죠. 쌈나요, 잘못하면. 아유, 그럼요. 변호사들 또 네.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요 막간에, 막간에 미국 변호사 시험. 아, 그렇지. 그 이야기야. 그럼 미국 변호사도 미국 변호사 바로는 안 되죠. 네? 바로는 안 되고 변호사를 또 시험 네. 봐야 되죠? 어, 시험 봐야 되는데 각 주마다 다르지만 이 미국 변호사 시험은 일반적으로 그 네이티브 3년 JD 로스쿨을 나오신 사람이 두 달 반 정도 공부하고 온라인으로 두 달 반 정도 공부하고 아, 한 80% 이상을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이 미국 변호사 시험이다. 네. 그리고 미국 변호사 시험은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 시험이지 히어링, 스피킹, 그 다음에 어떻게 라이딩은 있긴 하지만 그게 문제은행식으로 해서 룰만 암기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쉬운 시험이기 때문에 저도 붙었다. 이런 걸 막간에 저희 사업적인 이유니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기태 변호사는 미국에 단돈 100만 원 갖고 와서 엄청 340만 원이요. 340만 원. 아, 조금 더 저기 네, 저는 보통 이야기를 미담은 네, 감동. 미담은 약간 뻥을 쳐줴야 돼요. 뭔가 어쨌든 340만 원 꽤 있었던 것처럼 네. 단돈 100만 원. 네, 단돈 340은 이상하잖아요. 네, 단돈 네. 100만 원 조금 더 된 돈 갖고 알바하면서 공부해서 미국 변호사가 된 신화적인 인물인데 대단하십니다. 다만 거기서 공부해서 한국의 변호사들이나 네. 한국의 로스쿨 졸업생들이 보다 손쉽게 딸 수 있는 시스템을 끊임 구축해갖고 학원도 네. 만들고 그렇죠. MOU도 각종 그 협력체계도 만들어놓은 네. 거죠. 미국 로스쿨하고 또 MOU도 네. 계약을 체결해서 뭐 교육과정도 하고 있고 저희 서울변호사협회가 네. KTK 아카데미 그렇죠. 네.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네. 뭐 별지사협회는 MOU는 아니지만 여하간 광고해 네. 주시고 그다음에 네. 한국노무사협회라고도 했잖아요. 지금, 네. 지금 네. 세무사협회 네. 지금 MOU 체결하고 지금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구재희 회장님이 언제 더 나오나 지금 기다리고 계셔서 곧 전화드리겠습니다. 구재희 세무사님 언제든 지 우리 여기 출마도 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 네. 출마래. 죄송합니다. 요즘 하도 출마하는 분들 많아서 안진걸 TV 출연도 할 수 있는데. 자 오늘은 안진걸 TV 지금 계속 다들 제가 수다 떠는 거 들어오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인사이트 TV 또 뉴스맥 TV 세 군데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TV는 있나요? 네 아직 없는데 만드셔야죠. 한번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만들어야 됩니다. 네, 제가 네. 이제 이력을 하나만 얘기했습니다. 네, 이력이 네. 좀 빨리 지나가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장애인 법률지원 변호사단 네. 단장이십니까? 변호사 그냥 그 변호사 네. 단의 네, 일원. 네, 네, 단의 일원으로 일원. 있습니다. 네, 네. 네. 서울중앙변호사협회 중소기업 고문 변호사. 네네. 네. 대기업은 아니군요. 이제 서울 변회에서 이제 네. 좀 이렇게 변호사들의 도움을 네. 좀 받는데 재정적인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네네네 그런 취지로 법률 지원을 네네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써 네네네. 있어서 법률 지원을 못 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의 어떤 그 자문까지 구할 수 있는 네네. 이거 좋은 일이라고 그러시네요. 네네. 그다음에 와 한중문화예술협회 고문 변호사 이건 뭡니까 한중문화예술 네 제가 그 좀 한때 중국 쪽에. 네. 아니 지난주 아니 네. 월요일 날 김두관 네. 의원 출판 기념회 제가 축사로 네. 왔는데 네. 네. 한중 문화 협회 분들이 많이 오셨던 것 같은데요. 무슨 한중 무슨 협회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한중 붙은 네, 네, 네. 협회들이 상당히 많은데 교류협회인가? 네, 많은. 아 다른 조직인가요? 네, 다른 조직인데 거기 뭐 전병덕 변호사님이라도 여러분들 오셨었거든요. 아, 네네네. 네, 김두관 의원님 네, 오셨다고. 네,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 좀 특이하네요. 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 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사. 아 이것도 또 중요한 네,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꽤 오래 활동한 좀 제가 2013년 좀, 7월부터 한 10년 정도 제가 네. 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활동인데 네네네. 이제 탈북 이제 청소년들 네네네. 관련된 지원 세터민들 네네네 세터민 중에서 네, 세터민들 네네. 근데 세터민 중에 김연희 선생님이라고 자기는 다시 내 조국인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데 그런 분들은 빨리 돌려 보내드리세요. 가고 싶다는데 뭘 붙잡아 놓습니까? 아니 국정을 조사한다 그래서 또 네. 그래서 맞아, 맞아. 요즘 막 간첩 소동이 일어나고 조작이 일어나는데 네, 네. 자, 그 정도 하고 네,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 정도만 네, 자, 너무 많아가지고 네. 드디어 앞으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네. 우리 좀 몸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운동 그런 거예요. 이대호 선수하고 아주 친하시죠? 네. 야구선수 이대호? 네. 네 야구선수 네. 이대호하고 같이 친하십니다. 하고 있나요? 뭐, 이대호 선수가 하는 야구를 봤죠, 제가.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회장일 때,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프로야구 선수협회 회장일 때, 네. 거의 고문 변호사 하셨고, 네네. 또 하나만 더, 또 몸이 아주 또 더 좋지 않습니까? 2020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대한 레슬링협회 이사.
요게 제일 잘 어울린다. 대한 레슬링이요. 다들 재밌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레슬링을 했냐고. 그러니까 레슬링 했냐고. 네. 그래서 레슬링 협회 고문 변호사가 아니냐. 네, 네. 고문도 있는데 아니라고. 아니, 아, 네. 약간 인상이 않습니다. 레슬링 선수 인상이 있어요. 그런 웃지 얘기 않으면 웃지 많이 않으면 들었습니다. 상당히 좀 네. 무서운 아무나 적구나 이게 힘들. 네. 궁금해 많이. 이제 사시 출신이에요, 변시 출신이에요. 저는 사법고시 48회. 그러니까 네, 출신. 변호사를 네. 꽤 오래 하신 거 보니까 네. 변시보다는 사시였던 네, 것 같고. 네, 네. 48회면 언제죠? 저 2006년도에 합격했습니다. 2006년도에 네, 네. 합격하시고 자. 제가 가장 친한 친구와 동기입니다. 아, 누구? 예, 네, 장윤수 변호사하고. 아, 네, 사법고시 네, 슈어스 네, 이사로 네, 있는 네, 네, 장윤수 네, 변호사. 네, 네,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가장 친한 변호사는 이재일 변호사님 아니었나요? 이재일이 오늘 전화 왔더라고요. 예, 제가 야, 제가 너 안진걸 TV에 출연하냐? 그래서 야, 내가 원래 출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출연해. 야, 내가 잘 볼게. 야, 우리 네. 성년회 하자. 그래서 전화 통화했어요. 예. 네. 오늘 사실은 이제 이 스튜디오에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베니 대표가 6달 동안 나와갖고 네. 안진걸 TV와 인생식당 TV를 많이 키워주셨고 도와주셨고 그다음에 또 미디어워치하고도 제가 이제 네. 좌우 중도 합작으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특히 정치 검찰 놈들의 그 비리와 만행에 전면적으로 맞서는 스튜디오입니다 여기가 네. 그다음에 수요일 날은 어제는 또 언소지 언론소비자 주권행동이랑 같이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방송을 할 거고요. 목요일은 이렇게 이제 사람 속으로 오늘은 오동훈 네, 변호사 네, 속으로 네. 제가 들어가는 거죠. 좀 이따 막 자기 이야기 하시면 되고요. 김태 변호사님이 의리로 나와주셨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금요일은 여기서 임세현 식당 TV랑 안진걸 TV가 이제 네, 공동 방송하는데 내일은 이승훈 변호사가 나와서 요즘 방송에 자주 나와. 네, 네. 제 1년 후배님인데 그분은 이제 저랑 같이 해서 이승훈 TV를 만들었어요. 아, 고등학교 후배. 네, 12,000명.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하면서 서로 네. 같이 방송하는 분들의 유튜브도 홍보 한번 띄워주는 그렇죠. 거예요. 네. 임세훈 TV도 품앗이. 우리 텅디 PD님이랑 네. 초기에 도와드렸거든요. 네. 어느덧 45,000명. 네. 이런 건 굉장히 이제 자산이 되거든요. 텅디 PD가 처음에만 도와주고 있나요? 아직도 꾸준히 도와주고 있나요? 지금 이제 우리 텅디 PD님은 안진걸 TV, 우종 TV 두 개 하기도 바빠요. 네. 그다음에 우리 근데 임세훈 TV까지 같이 하고 있다는 소리. 아니요. 그거 네, 무리다. 공동 방송할 때만 네, 그렇게 말렸는데 저랑 같이 출연할 때만 네. 그 임세훈 식당 TV 공동 송출 도와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랑 같이 출연할 계속, 때 계속 도와주고 아니요, 있군요. 저는 저기 어떠한 노동도 과부하를 그러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럼요, 그럼. 입장이 네, 네. 오늘 두 분의 이 방송 노동도. 그럼요. 출연료를 준비했잖아요. 아유 그런 거 하지 마. 출연료. 재책. 네. 그다음에 좀 있다가 네, 네. 저녁. 아, 네. 각 1인당 10만 원 상당히. 네, 상당히. 그래서 그게 출연료인 거예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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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현금이 없어요. 네. 저희들은 후원 회원이 없어요. 네, 네, 시민, 네, 네, 서민들한테. 네. 민생경제연구소인데 민생경제가 개판인데 어떻게 회원을 그렇죠, 네. 후원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네. 반드시 미안하죠.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고소득 전문직이 봉투를 갖고 오는 건 받아요. 가져오셨을지 않을까. 저 그렇게 출연을 해. 저희는 출연료 네. 눈치가 있었으면 가져오지 않았을까. 서민 안 그러면 요거 끝나고 식당 가기 전에 중간에 은행을 들리지 네,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네. 있습니다. 노동자 서민 중산층이 오면 출연료를 드리고요. 네. 국회의원. 네. 그다음에 현 국회의원들은 출연 안 드리고요. 네. 이제 관행적으로 원래 국회의원들은 그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 때문에 방송을 네. 무상으로 당한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런데 출마 예비자들 있잖아요. 많이 나오죠. 네, 그분들은 네. 다 드렸어요. 네. 좀 근데 변호사들은 안 드렸어요. 그 중에서. 변희재는 드렸어요. 변희재는 변호사. 변호사는 아니고 변희재는. 힘들어요. 거기도 왜냐면. 아, 변희재가 제 친구라가지고. 이제 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타도 네. 네. 운동하니까 네. 보수 쪽에서 많이 빠져나갔어요. 아, 그리고 예전에 박근혜 비판 하는데 박근혜가 요즘 윤석열 웃고 다니잖아요. 네. 변 대표가 열받아갖고 박근혜까지 까버리니까 네. 박근혜 지지자들 또 빠져나가고 있어요. 변희재 대표가 지금 네. 슈퍼챗이. 변희 대표님은 안 오히려 들어왔어. 제가 이제 네. 매주 화요일 전 아침에 네. 서울에서 우리 같이 하거든요. 네, 네. 윤석열 퇴진 때까지 안 변해. 안 변해. 유효한 뉴스까지 안 변해요. 네, 네, 네. 여기서 수요일 날 네, 네. 했던 것은 안 변세. 네. 네. 안 변하세. 안진걸, 변희재, 임생까지 이렇게 했었어요. 안 변하세. 그곳은 미디어치가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중단해드렸어요, 제가요. 10만원 받고 다니시기에는 그분이 네. 너무 거물급이시고. 택시비만 한 4, 500만원. 그 시간에 한 달에. 다른 데 가셔야 돼요. 그 시간에 딴 데 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분은 운전을 못 하세요. 네, 그래서 택시비만 4, 500만원. 네. 네, 그러니까 뭐 네. 여기 10만원 주는 거 좀 힘들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스픽스 왁자지껄하고 김성수 TV, 최한욱 TV랑 같이 했던 거, 네.
좌우 뭐였더라 뭐 좌우로 정렬했나? 그것까지 세 개를 이제 네, 정리하셨어요. 네. 근데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었냐면 네, 출연료를 좀 많이 주던 매불쇼 출연료도 많이 못 드리고 제가 아직은 미약하니까 네, 네. 시청률 떨어져요. 좀, 상대적으로. 네. 근데 그 바쁘고 이제 방송계에서는 거물이거든요. 네, 네, 네. 사회 이쪽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타도진영에서도 거물이지만 네. 그럼 그런 분들한테 10만 원 막 계속 놔달라고 미안하잖아요. 아예 등대 PD님. 서승만 박사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 우리 서승만 박사님. 난 출연료 없었는데 난 마사지만 받았어요. 마사지. 아 그때 이제 그 이제 마사지 말사. 그냥 뭐냐면 마사지. 서승만 개그맨이. 요거 좀 잘 설명하셔야 돼요. 고소득 전문직으로 네. 서승만 개그맨을 분류. 한 거죠. 아~ 박사기도 하시고. 네. 아 그분은 좀 실제 돈이 없었어요, 형님. 아니 아니요. 돈 있는데 안 줬으면 내가 손에 장을 쥐고 난 나쁜 놈인데. 네. 어 저기 텅디피들한테 물어보세요. 지난주에 박예슬 아나운서님 프리랜서 아나운서님하고 네. 인사티티 나왔는데 그분들한테는 식사 제공하고 계란말이 싸주고 그 다음에 10만 원씩 현금으로 드렸어요. 아 드렸어요. 통장에 없더라고. 돈이 그 어떻게 하냐면 네, 네. 그 경우는 내 돈을 먼저 보내드린 다음에 네. 김기태랑 협박하면 김기태가 가끔 들어와 통장에 네. 그러면 그걸로 내가 정산하는 사후정산 아, 네, 네, 네. 아 근데 내가 지금 사실 민생금 받아야 될 돈 네. 몇 천만 원 밀려 있어요. 아, 네. 근데 제가 그걸 네. 받아서 뭐 하겠어요. 아이고 아 진짜 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통장에 갑자기 텔레그램이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네. 또 아니, 어떤 부탁이 있을까? 통장에 어디에 지출했는지 싹 써져 있잖아요. 네, 네, 인터넷 뱅크에 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수입 지출해 보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거든요. 네, 그 네, 차액은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 진 걸 드림이라고 써져 우리 통장에. 네. 그게 100만 원 찍혔어요. 네. 제가 이제 돈 벌면 네, 네. 또는 기태 네. 김태 변호사 같으면 협박이 왔고 네, 네, 나한테 네. 들어오면 이제 민생으로 보내놓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네. 뭐 밀려 있으니까 출연료도 네, 밀려 있고 임대료도 밀려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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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사실 민생경 변호사한테 몇 천만 원 받아야 돼요. 그걸로 따지면. 그렇죠. 왜 네. 네. 근데 오도현 변호사도 이게 잘 이게 생각해야 되는 게 네. 왜 이런 귀중한 시간에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할까 그거는 좀 깊이 생각해. 네. 네. 아니 김 변호사님 그래 네, 네, 깊이 네. 생각해. 우리 서승만 알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승만 박사님께서 크크크크 네. 네. 저도 안 받아 요즘 네. 재능기부 사회 봐주러 다녀. 아유 출판 기념회랑 북군수 네, 요즘 많이 다니시죠. 우리 범진보 네, 민주진영 네. 많이 다니세요. 네, 네, 네. 서 박사님 저는 저기 재능 기부할 형편이 안 돼서 출판 기념에 저 사회 북 콘서트 많이 보는데요. 저는 돈 받고 다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우리 서승만 박사님에 네, 대한 네. 기억은 그 김건희 그 박사 논문 그 예 그거 저승사자 복장 해가지고 1인 국민대 네, 국민대 맞죠? 네, 네, 네. 국민대에서 1인 시위하는 그거 이외에는. 네. 그거 좀 위험한 시위를 하셔가지고 지금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실 텐데. 힘드셔서 네. 다음에. 이제 안일팀 인센티브만 나오랬거든요. 그때는 형님 출연료 준비하겠습니다. 네. 한 20 준비할게요. 아이고. 10만 원보다 10% 더. 죄송합니다, 형님. 밥 사고요. 네, 네. 나태진 선생님께서 아이 셋이래요. 네. 본인도 아이 셋이고 애국자시라고. 애국자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송 아브라함님께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그렇게 밀어주면서 왜 감사원에서 그걸 사실상 폭로하고 맞섰던 네, 네. 외롭게 조은석 변호사 이분이 이제 검찰 출신 변호사인데 저도 네, 아는 분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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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 네, 네, 왜 이렇게 네, 네. 요즘 범민주진보 중에 언급이 없냐는데 아닙니다. 요즘에 뉴스공장에서도 출연은 네. 안 했는데 그 네, 네. 조은석 감사위원이 그 야당 여당 의원들한테 시원하게 받아치는 게 있어요. 북한 때 그 네. 시대전환이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네. 구태로 전환한 그 사람이 아, 네. 뭐 막 당신이란 막말도 하고 보통 국회의원 감사하는 네. 당신 이런 말 안 쓰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당신은 존경하는 사람 당신은 존댓말이지만 그렇죠. 공적 관계에서 당신은 극존칭 네. 짜증날 때 해버린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네. 누구 선생님 하다가 누구 씨했을 때 씨는 존댓말이지만 그 맥락은 갑자기 네. 이제 살상 짜증난다는 말로 그렇죠. 네. 사대하는 거죠. 네. 김기태 네. 선생님 하다가 갑자기 김기태 씨 그러면 네. 네. 씨는 사실 존댓말인데도 네. 우리가 네. 맥락 있는 것처럼 그렇죠. 갑자기 그 사람이 조은석 감사원한테 당신은 그래서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진짜 못된 놈이 되고. 네. 누군지 아시죠? 네, 네. 오늘 뭐 그 전환 구태 전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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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대 전환 아니라 구태 전환. 오늘 전환 하셨더라고요. 네. 오늘. 근데 무슨 당원이 70명도 안 된다는데요? 네. 67명. 야, 진짜 네. 어떻게 그런? 네. 야, 씨, 민생경제연구소 회원도 씨 우리 가라 회원도 하신 분들보다도 적으신 제 카페 회원도 네. 9,888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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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훈 변호사님이 재밌으니까 200명 벌써 넘어왔어요. 우리 인사이트 TV랑 뉴스뱅 TV도 처음에는 네.
많이는 안 봐도 나중에 이제 누적으로 하면 몇천 명만 많이 몇만 명 그러고 또 인사TV님이 쇼츠 잘 만들어요. 오동현 변호사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쇼츠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몇십만도 봐버려요. 막 그러니까 이 유튜브는 참 좋은 게 동접이 많으면 더 좋긴 하죠. 좋죠. 하지만 그거에 좌절할 일이 하나도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결국 나중에 누적 시청자 쭉 늘어나고요. 지속적으로 노출이 그 되니까. 그분이 약간 마음에 들거나 입소문이 나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재방송도 해요. 또 안 읽을 때 미안하니까. 재방송이 막 몇만 명씩 보는 것 같았어요. 이럴라고 그냥 올렸어. 그냥 김기태, 오동현, 안진거래 막 실없는 수다. 볼 테면 봐라. 바쁜 보지 말고. 제목이 이거야. 막 그런 막 몇만 막 무슨 얘긴데? 뭐야 얼마나 이런데요? 쓸데없는 얘기라고. 이래 한동훈이야? 탈핵할 테면 해라고? 볼 테면 봐라고? 막 들어오는 거야. 결국은 텅디님이 텅디 PD님께서 네이밍을 좀 잘해주고 쇼츠도 좀 잘 만들어주시고 이래셔야지 좀 동접이 나 특히 이제 재방송할 때 많이 누적 그 또 시청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잘 좀 부탁해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길님, 연님, 축복사라님, 시골로이님 정말 많은 분, 처사님, 세진남님, 럭키님, 흥룡영상음악님, 흥룡영상음악님 항상 감사합니다. 좋은 음악, 그다음에 촛불집회 참여해주시고요. 진짜 많이들 돌아오시는데 여러분 오동훈 변호사님 애 새 키우면서 또 오동현 변호사님 민주진보진영 변론도 하고 최근에 한동훈도 고발하고 이정섭도 오늘도 고발하고 오셨거든요. 좀 이따 자세히 해야 될 텐데 미리 이렇게 응원과 많이 박수 좀 보내주시고요. 새로운 길님께서는 텅디 PD님 만세. 그렇죠. 오늘 텅디 PD님 오늘 고생하셨죠. 제가 아침에 뉴스 공장 갔죠. 우리 그 다음에 1시 반에 조희영 교육감님 무죄다 항소심 법원 재판이 있는데 거기 항소 재판 거기도 현장 생중계했죠. 조희영 교육감 감동받은 거예요. 아무도 취재를 안 했는데 안진걸 TV만 생중을 한 거예요. 그걸로 인사이트 TV하고 뉴스맥 TV하고 충주 민주시민 TV가 네 군데가 상관을 오는 거니까 너무 고맙다고 직접 그 텔레그램 방에 오동훈 변호사님도 이제 초대한 방인데 거기 그 올려놨잖아요. 안진걸 TV가 아주 큰일이 났다. 너무 억울하다. 공수처가 나쁜 놈들 때려잡을 줄 알았더니 자기를 기소 1호로 수사했는 거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일도 있었고. 자 우리 뉴스맥 TV 아콩아님, 제이동립꾼님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이트 TV의 제이동립꾼님, 구름꽃님, 그다음에 인사이트 TV님 다들 더 들어와 주시고요. 정종주님께서도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진짜 본격적인 토크로 그러니까. 오늘 본격적인 토크 시간이 지금 21분이 지났는데 이분 PR 시켜준다면 홍보 많이 나가요. 약간 좀 쓸데없는 얘기만 21분 했어. 그랬어요. 그거 아마 댓글에 이렇게 나 있을 거예요. 도대체 오동현 변호사를 왜 안 쳐놓은 거야? 21분 그건... 아니요. 30분 시작하자. 25분에 않나? 시작했으니까. 27분 했어요. 27분 동안 그러니까. 3분 동안 더 수다 떨다가 나머지 20분 동안 왜 오동현 변호사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이른바 검사. 근데 이제 그동안 보면 변호사들 모임은 두 자로 줄이거든요. 그렇죠. 민주사회라는 변호사면 민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검사를 검사한 변호사 모임이면 검변이 돼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저는 검사들이 검변을 벌벌 떨게 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네네. 이렇게 직접 고발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 형사 변호사들이 나서 직접 고발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변호사 검사들 또 쫄아요. 그렇죠. 그 자체로 네, 같은 법정이고 민생경영소 고발하는 것보다 훨씬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태 변호사님하고 저희가 나경원 씨를 14번 고발했는데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14번의 비리가 확인돼서 한 건데 반팔 입고 시작해서 긴 발로 끝났습니다. 나경원 씨가 그래도 제가 혼자 고발할 때보다는 처음에는 김남국 변호사, 뭐 김용민 변호사 이런 변호들이 도와드렸거든요. 김태 변호사님 훨씬 신경 썼어요. 그렇죠, 네. 참여연대에서 고발한 것보다 더 신경 쓰더라고. 아 민생경영연구소 뭐 하는 놈들이지 근데 변호사들 꽤 많다고 소문이 난 거니까 긴장하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자 오 변호사님 지금부터 이제 자 검사 모임은 뭡니까? 쭉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세요. 언제 출범을 하셨죠? 네 그런 것까지 출범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이제 10월달에 첫 이제 출범을 했고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그 명칭 그대로 검사를 검사하자는 너무 좋아 너무 누가 네이밍한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 저희 또 선배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김기영 변호사님 뭐 또 전주에서 또 이덕춘 변호사님 이덕춘 열심히 하시는 분이죠. 또 익산에서 활동하시는 또 이성 변호사님 계시고 또 그 외에 또 이제
또 정치하고 관련 없이 또 이렇게 활동하시. 더 모으세요. 더 모으세요. 네네네. 계속해서 한 50만만 내도 네네. 바짝 줍니다. 바짝 줍니다. 네네네. 네네. 그리고 저 정읍에서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 우리 박형윤 변호사. 박형윤 변호사. 네네. 아, 검사 이 이름에 있나요? 아, 박형윤 변호사는 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조금 참석이 힘들다고 해서 네, 네 제가 계속 참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김희태 변호사 듣고 네. 이재일 변호사, 강윤 변호사, 네, 네, 민생경제연구소 네. 법률위원 아, 네. 싹 다 듣고 아, 네. 세를 불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미국 변호사도 가입이 가능하나요? 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네,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변호사 모임이 아니라 이제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네. 모임을 하려고 네, 네,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회견 사진도 박찬대 최고위원님, 네. 오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분이 네, 이덕춘 변호사. 이덕춘 어 그때 네, 옛날에 네, 한번 삭발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저번에 더민주 혁신회의 네. 강희원 사무총장 출판에 갔는데 네. 거기서 만났어요. 인사하시다가 김경 변호사 이렇게 세 분이 네, 네. 아 좋습니다. 진짜 네. 그래. 그래서 이제 10월달에 그 출범을 하셔가지고 네. 약칭 검사라는 단체 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크, 네, 네. 아주 좋은데 왜 가장 먼저 이 한동훈 장관을 네. 어? 그래도 우리 권력의 그래도 실세 중에 한 분이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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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깐족 되신다고 해서 깐족 장관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한동훈 장관 한 깐족씨. 네. 네 한동훈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네, 그걸 뭐, 좀 자세하게. 네, 한동훈 장관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첫 네. 고발 대상을 네. 저희 이제 한동훈 장관과 네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네, 네, 그리고 네. 성경호 중앙지검장. 네. 네, 아무래도 좀 이 검찰 권력에서 핵심인 분들. 핵심이죠. 네, 그래서 저희 검사의 그 출범 목적이 이제 그 비위 검사들을 저희가 검사를 하자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런 검사들의 비위에 정점이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다. 네, 또 정치 검찰의 대표적인 분들이다. 그래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잘했어요. 네, 진짜. 또 실질적으로도 이번에 뭐 대법원 판결까지도 무시하면서 특수활동비 네, 그렇죠. 특수활동비에, 관련 주범들이잖아요. 네, 네, 네. 특수활동비에 관련된 주범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법원의 판결까지 대법원 판결까지도 무시하면서 검찰 권한을 이렇게 남용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법의 잣대로 네, 처벌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쉽지 않은 네. 결정이었을 텐데 네, 네, 네. 그럼 지금 고발을 하고 잘했어요. 지금 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게 과연 그게 접수는 받아줘도 이게 진행 상황이 네. 너무 그렇죠. 검찰의 핵심 인물들만 네, 네. 그 고발을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네. 지금 제가 10월 26일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를 했는데 네, 네, 네. 아직까지 제가 연락받은 바가 없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고발장 접수하고 나면은 네. 배당이 되고 네. 보통 바로 이제 고발인 또는 네, 고소인한테 연락이 오는데 네. 아직까지 연락이 온 게 없고 오늘 제가 또 그 이정섭 차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는데도 특별한 그게 없어서 네, 네. 저희가 곧 추가 진행 내용이 없으면은 공수처 앞에서 좀 한번 기자회견을 네네 빨리 고발인 네. 조사를 해달라 네. 하게 해달라 빨리 네. 수사를 좀 진행해달라 네. 그렇게 네 좀 기자회견을 그렇죠. 공수처도 또 한번 또 계속 그렇게 가야 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이 검사 아, 단체뿐만 아니라 네. 우리 안진걸 TV라든가 네네네네. 여러 사람하고 다. 변희재 대표 미디어워치에 네네네. 변희재 대표라든가 지금 변희재 대표 조금 어려우니까 거기서 또 좀 이렇게 구독도 네네. 하시고 네네. 뭐 이러면서 네네. 같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맞습니다.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거는 혼자가 아니라 네.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맞습니다. 좀 파이를 네네. 키워서 네.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야 되지 않나 네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늘도 제가 오동윤 변호사를 또 변호사님을 안진걸 TV에 모신 것도 네. 제가 적극 또 추천해서 아, 네. 예, 감사합니다. 모신 것도 네네. 바로 그런 일환의 하나가 네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제안을 강추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송영길 네네. 대표 전 대표 출판 기념회에 제가 가야 되는데 맞아요. 거기까지 포기했어요. 하도 그래서 변희재 대표가 텔레그램을 그러더라고요. 야, 너 방송하냐? 그럼 안진걸 소장은 그러면 출판 기념회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못 갈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변희재 대표가 뒷풀이 때 9시경에 온다고. 네네. 아, 그리고 또 지역경제 살리 나서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 반드시 오라고 그랬습니다. 지역경제는 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특수활동비와 관련해갖고 이제 특활비 자체를 목적으로 썼다. 네, 그럼 네. 이제 다 업무상 횡령이 되고 이런 건 다 네, 알잖아요. 네, 국고 손실이 될 수도 네, 있고. 네, 네, 네. 그다음에 그걸 상칭 갖다 주면 박근혜가 바로 국정원 특갈비를 네. 썼기 때문에 그게 국고 손실 뇌물죄로도 네, 다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한동훈 등등 그다음에 그 전에 썼던 사람들 그 윤석열이잖아요. 네, 사실 네, 네, 네.
어떤 제목이 돼요? 특히 한동훈은 거짓말도 했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네. 5년인가 보관해야 되는데 네, 뭐 네, 2개월 네. 보관한다고 네. 거짓말하고 그리고 실제 폐기됐으면 무슨 국가기록물 네, 뭐 공공기록물 관리하는 법 위반에 그것도, 네, 그것도 네, 들어가 네,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것만 약간 네, 네. 어떤 거에 이렇게 유발했는 뭐, 뉴스가 많으니까 네, 네, 네. 실제로 고발한 네. 고발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번 첫 고발 내용은 일단 특활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 행정소송이 있어요. 대법원 판결과 그렇죠. 관련된 내용을 먼저 고발을 했고 네. 방금 소영님 말씀하신 이제 특활비 부정사용과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추가로 지금 고발할 예정입니다. 예, 네, 이번에는, 좋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하승수 변호사님 팀이 받아낸 네, 네, 거. 네, 네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 그것만 그럼 네. 뭐뭐가 들어간 거예요? 이제 고발 일단은 예. 그 소송 과정에서 뭐 그런 어떤 그 특활비 관련된 자료들이 없다는 취지의 그런 어떤 서면을 제출한 부분들이 일단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한다. 그런 부분들이고 그걸 그건 재판부로 속이면 2개월 공무집행방해도 되나요? 소송 사기라고 우리가 보통 소송 사기로 내 볼 수도 있죠. 네. 소송 사기 문제도 어쨌든 발생할 수도 있는 그분은 공문서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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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공공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5년의 보존기한이 있는데 이미 만약에 그 부분을 뭐 한동훈 장관 말대로라고 하면은 이미 뭐 폐기를 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공공기관을 보존해 가는 법률, 네, 공공 관리 가는 법률 위반에 해당하고 네. 범죄를 자백한 거예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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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까지 네. 하면서 아무리 법 전문가가 네. 검사가 뭐 그걸 뭐 검사 교육을 통해서 뭐 2개월, 1개월 보관하겠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주로 또 좀 다퉜던 게 이제 그 원고 인단이 판결을 소송을 받아가지고 판결문에서는 분명히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아 그렇죠 다 공개라고 했는데 뭐 장소 시간 네. 뭐 금액 다 공개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뭐 잉크가 휘발됐다. 그 유명한 네, 그 네, 휘발스러운 상황과 그러니까, 네, 휘발놈들이란 네. 신조가 됐죠. 욕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네, 절대 네, 저는 욕 안 해요. 휘발스러운 아, 상황이고 네. 몹시 휘발놈들이 네. 되었다. 이렇게. 네, 네. 아, 좋으세요. 휘발인들, 네, 네. 휘발자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또 직권남용 걸려. 그것은 직권남용이 되는 건요. 법원 명령을 네, 그렇죠. 네, 네. 이행 안 하면 네, 네, 네. 저도 가끔 그게 늘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들이나 네. 공적기관들은 뭐가 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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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민간인들은 직권남용이 아니고 민간인들 거기에 대한 그렇죠, 네,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네, 네, 네. 지연 손해를 지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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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무원은 처벌받을 것 같은데 무슨 죄인지가 헷갈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원고인단이 네.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런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그거를 직권을 남용해서 아, 그랬네. 네, 그래서, 이 법리가 맞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직권 남용 네, 권리 행사 방해로 네, 또 이렇게 네,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아, 지금 뉴스버스에 김태현 기자가 뉴스버스에 김태현 기자가 오동훈 변호사님, 네, 김기태 변호사님 네. 방송 보고 격려 전화 왔습니다. 격려 전화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김태형 기자님. 스피커폰으로 해야죠. 있습니다. 네. 스피커폰으로. 누구를 응원하고 있는지까지. 예, 오늘 김규태 변호사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스피커폰이에요. 네. 김태형 기자님. 아, 그렇군요. 예. 뉴스버스가 요즘 연일 특종 터뜨리고 있잖아요. 압수수색까지 당하면서. 예, 압수수색도 당하고. 이번에는 김승희 서류를, 김승희 의전 비서관 학폭, 어마어마한 학폭 사태. 그 다음에 학력위조 특종에 이어서 그 용산 총독부에서 아예 검증을 안 해버렸다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취재를 하고 있어서요. 일단은 그 검증을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그렇게까지 기사가 나갔죠? 예, 그렇습니다. 뭔가 또 큰 거 나오나 보네요? 아직 뭐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뉴스버스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뉴스버스도 또 후원 또 많이 해주세요. 또 예. 김태형 기자 힘나라고. 일단 뉴스버스 네. 유튜브. 예,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 10만 명이 넘어갔고요. 뉴스버스 지금 예. 구독자가 지금 몇 예. 명이죠? 10만. 10만. 예, 이제 11만이 돼갑니다. 안진걸 팀이 13만이야, 이 사람아! 어디서 10만이? 우리 13만 3천이야! 까불지 마! 김태형 기자님, 그럼 좀 이따 오동현 변호사님이랑 같이 만나요. 후원 논의 한번 하십시다. 예, 특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지금 거기 도착하셨나요? 예, 거기 다 왔습니다. 네, 좀 거기에서 배회하고 계세요. 아니면 들어가서 먼저 삼겹살 굽고 계시든지요. 네, 네 지역경제 살리기 하세요. 지역경제 네, 살리기. 지역경제 꼭 살려야 됩니다. 네. 네, 그때 추가적인 내용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출연.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이 하늘님,
탈핵 갑시다. 도레미송님 뉴스버스 화이팅. 해바라기 뉴스버스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버스 진짜 많이 응원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숙 사건 번호 1335 특활비 없애자도 네. 지금 연락 주세요. 계속 또 설명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건 직권남용이네요. 네. 직권남용. 네. 법원 판결까지도 위배하면서 그렇죠. 네. 고의적으로 뭔가를 네. 숨기기 위하여 휘발됐다는 거짓말. 근데 이렇게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보여본 뭐 불빛이 붙이니까 다 네, 나오고 막 그러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원본을 복사해 달라니까 또 안 해준 거잖아요. 네, 뭐 네, 그 아무튼 네. 뭔가를 숨기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네, 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지, 맞습니다. 네. 어때요? 아, 그걸로 이번에 1차 고발 밝힐 수 없는 목적으로 사용했던지 뭐 그런 적절하지 않은 시간대 사용했던지 그렇지. 뭐 그런 게 있으니 뭐 숨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뉴스타파 네. 제가 보도는 잘 못 봤는데 제목이랑 설명을 보니까. 아예 윤석열 등은 특활비 받아다가 캐비넷에 넣어놓고 용돈으로 줘버렸다는데요. 네. 요거면 국고손실이고 네, 횡령이죠 네, 이건.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그 부분은 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네, 아니 네. 그게 제일 나쁜 범죄입니다. 네, 뭐 네. 예를 들면 조금 규정의 사용 같은 경우 네. 일반 회사에서 우리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는 주의받고 끝나지 뭐 그렇죠. 처벌까지 그게 너무 심하면 뭐 경고나 그렇죠. 또는 뭐 해고나 네, 감봉 네, 네. 있겠지만 제일 심각한 게 이원석 이자가 뭐 민주당 무슨 돈봉투 사건 그거 사실 매평이도 아니고 선거운동원이나 자원봉사들 그 수고비 교통비나 밥값 주다가 걸린 건데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마치 한동훈이하고 이원석이 표로 의원들의 표 아니 돈으로 돈, 네. 50만 원 100만 원 받고 네, 표가 네, 매수가 네. 되냐 이놈들아. 근데 그렇게 몰아갔잖아요. 네. 근데 그 이원석이야 바로 돈봉투를 받은 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 같으면 지가 검찰할 때 돈봉투 받았고 문제가 됐으면요. 차마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는 말을 안 합니다. 네. 안 걸릴 줄 알았겠지. 그러니까 사람들 몰랐다고 생각하다가. 검사를 사랑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이 고발 안 할 줄 알았지. 있어. 그 유명한 중앙지검장 네. 이영렬이가 돈봉투 줄 때 이혼석이 있었어요. 네. 네. 70만 원이라 받았어. 50만 원보다 더 많아요. 민주당이 주는 50만 원보다. 그럼 넌 뒤져야 돼. 그렇잖아. 무슨 국기문란 사건처럼 이야기했잖아. 네, 맞아요. 그럼 쥐는 진짜 강원에 석고대자하고 네. 당장 검사 뽑고 민주당에 드리는 잣대를 저에게 들이밀어 보니까 그렇죠. 저는 검사 아니라 법정에서 떠나야 돼. 그 정도면 네, 지가 그렇죠. 말한 정도면 맞습니다. 진짜 너무나 뻔뻔하고 염치 없는 놈들 아닙니까 여러분? 네네, 지금 그런 억울한 네. 송영길 대표님이 오늘 출판기념일인데도 불구하고 송영길 화이팅! 송영길 화이팅!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과 지금 현 검찰 수뇌부가 전 그 국정원장들이 특활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속시킨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들도 네. 당연히 똑같은 잣대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야죠. 이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를 뇌물죄로도 네, 넣었으니까 네, 만약에 네. 윤석열이요 중앙지검장 때 네. 특활비 제가 받았어 네. 검찰총장한테 이러면 그중에서 500이라도 줬다 그럼 뇌물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네. 논리예요. 네. 국정원이 2억을 받아갖고 네. BH에 2억을 갖다 줬잖아, 특활비. 네. 금액이 더 있을 텐데, 네.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거 딱 걸렸거든요. 네. 그거 뇌물로 결정됐어요. 네. 그걸로 그 다음에 무슨 진박감별 선거, 그 여론조사 네. 막 쓰고 있거든요. 네. 그건 선거법 위반까지 다 그걸로 엮어 들어간 거예요. 네. 네. 지금 생각하면 윤석열이 너무 심하게 엮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엮은 그것에 자기의 발목이 그렇죠. 잘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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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격이 아니 그 10분의 1만 원 네. 지금 윤석열 한동훈 이혼선 다 감옥 가 있어야 감옥 돼요. 가 있어야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너무 이런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네. 너무 박수 여러분. 아, 네. 계속해서 네. 진행하도록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리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네. 그 추가적인 또 고발하시고 그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시면 또 네. 출연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네. 따끈따끈한 벌써 끝내시죠?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그거 요즘 한동훈 못지않게 네, 온 국민을 네, 분노하게 네. 이정석 그거로 넘어가려고 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천남이랑 천하, 네, 네. 카톡에서 막 가정 가사노동자 뒷조사까지 한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게 예라 나쁜 놈들 한동훈 사건은 일반 국민들이 뭐 특활비다 이러면 잘 모를 수 있고 네, 분노를 덜할 수 있지만 요번에 오늘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네, 국민들이 네. 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기도 편하시면서 그렇죠. 네, 또한 더 분노를 유발하는 그런 사건을 오늘 막 따끈따끈하게 고발하셔서 네. 이 안진걸TV에 오늘 나오신 거예요. 네, 네, 바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저희가 이제 네. 공수처에 또 이정섭 제2차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네. 이정섭. 네, 이정섭. 네, 네 2차장에 대한 네,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 뭐 이정섭 차장에 대한 비위는 워낙 언론에서 네. 자세히 보도를 해서 네, 네.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근데 그 비위가 대부분이 다 처남과 연결이 네. 되어 있어요. 네, 처남과 네. 처남을 통해서 뭐 그 골프장 부킹이라든지 뭐 좋은 시간대 뭐 네. 이렇게 네, 부킹을 그렇죠. 잡고 또 처남 주소지에 두 차례 걸쳐가지고 네, 위장 전입을 했고 한번 전입했다가 돌아왔다 네, 다시 네, 전입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고 네. 실제로 네. 거주하지도 않는데도 주소를 주민등록주소를 이전을 했기 때문에 주민등록법 위반이 네, 주민등록법 위반 한동훈도 생각나네 네, 자동차세 그렇죠. 아끼려고 네, 세상에 네, 네, 네. 잡범 중에 잡범입니다 그렇죠. 그 일반 서민들도 그 짓은 안 해요. 안 하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내가 현금 받아갖고 네. 소득 누락하는 자영업자는 내가 많이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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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분들이 자동차 채권 그거 안 내려고 네, 이사 갔다는 네, 이야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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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민 중에는 난 못 봤어요. 네. 맞습니다. 이놈은 네. 그렇게 했어. 자동차세를 그렇게 하면 절감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몰라. 우리는. 몰랐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이 그 법을 그렇죠, 더 네, 네. 악용할 수 있는 서울에서 경기도로 네. 전입을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주민등록법 위반에다가 조세 포탈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 넓은 의미로. 네. 아니, 근데 그게 얼마를 그거를 절약하려고 그렇게 그 주민등록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그래. 네. 그동안 깨알같은 범죄나 비리를 그러니까요. 소득공제 서류도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운 계약서도 인정. 다른 나라 같으면요 이 정도만 인정되면요 법무장관 장관을 사퇴하는 게 후보 상태에서 사퇴합니다. 네, 미국에서 네.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들이. 네. 불법으로 가사노동자 써서 바로 사퇴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아, 변호사님 계속. 네, 그러세요. 네. 이정섭. 네, 가장 또 큰 문제가, 네, 이거는 처남의 부탁에 의해가지고, 뭐 개인의 정보를 이렇게. 아, 그건 네. 진짜 심각한 문제.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아니, 처남의 부탁에 의해서. 네, 네. 어. 그거는 정말 심각한. 현직 차장검사가. 네, 네, 그거는 아. 참 심각한 문제. 그때는 거죠, 아마 부장검사일 때. 부장검사일 때일 겁니다. 네, 네. 윤석열 조건에서 승진시켜준 거예요, 차장으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 내용을 일단 이정섭 차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처남 그 마약 투여 마약 대해서 수사 무마 네, 네, 수사 무마 네. 부분도 저희가 추가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처남은 네, 궁금한 네. 게 그 처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그러게요. 골프장 사장 골프장 사장 사장 하면서 네. 저기 맨날 부킹 매형한테 네. 부킹 도와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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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서 본인도 누구 정가 좀 조회해 주세요. 뭐 이런 서로 그다음에 상상조하는. 마약사 네. 상담도 받고 어. 그래서 뭐 테스트 어쩌고저쩌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정섭이가 마약사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도와준 거로 나와 있어요? 뭐 좀 더 저희가 아직 뭐 언론 보도 외에는 추가적으로 제가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뉴스버스 네네네. 특종이에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보통 저희도 뭐 이렇게 마약 사건을 많이 하면은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빨리 이제 소환을 해서 증거를 채집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증거 채집. 시간 지나면 네, 네, 없어져 버려요. 네, 모발에서. 뭐. 네, 그런데 네, 그 모발 충분히 이제 뭐 모발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검출되지 않을 만큼의 시간 동안에 사건을 무마했다는 건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인 거죠. 오히려 그 범죄자를 수사하고 처벌해야 될 검사가 오히려 범죄자를 더 은닉시켜 준 네. 네. 쟤를 무마시켜 준 거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게 처남댁이 제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뉴스에서 인터뷰도 하고 네. 막 머리 자르고 네. 탈색하고 네. 염색하고 네. 뭐 뭔지 저는 안 해봐서 그런데 그러니까 뭐 염색하고 탈색하고 염색하고 탈색으로 반복을 하면 네, 여러 차례 반복을 마약성 빠져버려요. 안에 있는데도 네네. 모근이 그대로 있는데도 네네. 그러니까 막 그런 것도 막 다 코치해주고 그렇죠. 그런 네네. 심각한 사건이잖아요. 심각합니다. 네. 뭐 막 밀수해갖고 어디 밀수했는지 다 처남댁이니까 부부였으니까 네네.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자세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무마를 그 시간을 그럼 처남댁이라면 이정섭 지금 차장검사와 처남 그러니까 처남의 와이프 네네, 그러니까요. 네네. 야 가까운 관계죠. 가까운 관계. 가장 잘 아는 관계잖아요. 네네. 그래서 재벌 그 부회장이랑 접대받은 사진도 그러니까, 다 제보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내부 제보가 있었던 네. 거예요. 네. 내부 고발잖아요. 네.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가까웠던 사람이 네, 또 제보를 했으니까. 네.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놓고 이재명 대표가 무슨 천하의 악마나 되는 것처럼 400번 압수해가고. 한동훈이한테 야당 의원들이 당신은 유죄 추정을 남발하는 것 같더니 헌법을 준수해야 될 법무장관이 의원님은
의원님은 그런 의원님은 무죄추정을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헌법에 무죄추정해라고 돼 있어요 놈아.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무죄 의원님은 무죄추정의 심증을 남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요. 헌법이 무죄추정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무죄추정을 당연히 남발해야지. 그건 인권 친화적인 거죠. 그렇죠. 그럼 법무부 장관이 헌법소에 앞장서야 되는데 헌법이 명시한 정치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맨날 어기고 마치 야당 선멸하기에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처럼 너는 최악의 공무원이야. 당신은 오죽하면 신인규 변호사가 탈당하기 전에 국민의 부대변인까지 한 사람이 자 한동훈은 장관은 그냥 공무원 자격도 없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 번 그것도. 네, 왜? 네, 네. 내가 말하기 전에 그분 말하는 공무원은 정책 중립,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헌법에 써져 있잖아요. 네. 그거 어기는 순간 공무원 아닌 거거든요. 네. 본인이 예를 들면 우리 법이 개정돼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네. 나는 행정은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하지만 내 지향은 여당적이니까 여당을 돕겠습니다. 네, 뭐 이런. 네. 근데 그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동안 전교조 교사나 전공로 공무원을 그 정치검찰이 그걸로 엄청 처벌했어요. 뭐 민주노동당 도와줬다고 네, 네, 또는 네. 뭐 시국선 했다고 무더기로 처벌됐거든요. 지금 맨날 정치행위하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한동훈 이하 또 지금 검찰의 그 핵심 권력 인사들을 지금 고발하셨고 네네네. 요거도 앞으로 끝까지 가시는 겁니까? 네네. 네. 끝까지 가야죠. 뭐 끝까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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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시는 거고. 그다음에 요번에 네. 이정섭 차장검사 네. 요거 오늘 10시에 고발하셨는데 네. 또 요거도 또 추가적인 사항이나 네네. 또 그것도 네. 그런 거 끝까지 한번 네네. 끝까지 네.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또 물면 그냥 끝까지 그렇죠. 안 놓으니까 시작했으면 그렇죠? 끝을 네. 봐야죠. 끝을 네. 봐야죠. 언론 보도도 맞습니다. 저번에 한동훈 네. 고발은 언론 보도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언론도 네네,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네네. 그런데 아니 일반 국민들은 아니 검사라면 죄 지은 자 또 죄를 이렇게 또 해서 또 재판에 넘기고 뭐 이런 정의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네네. 이 검사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문제를 비위를 저지르고 오히려 법을 위반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네. 이게 검사들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저는 뭐 저도 뭐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정말로 일선 형사부 검사분들은 정말 네.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일단 검찰청법에 검사는 인권을 수호하고 네. 네, 그런 게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 지금 이런 어떤 정치 검찰들,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들, 뭐 네. 특수부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시민분들하고 만날 일이 없잖아요. 네. 정말 뭐, 그렇죠. 뭐 대한민국에서 좀 유명하신 그렇죠. 분들, 네 그런 분들, 정치인들 네. 또는 정치, 뭐 재벌들 재벌. 그런 분들만 뭐 이렇게 만나고 그런 분들 관련된 사건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 궁극적인 목적이 과연 정말로 그 특수 수사를 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런 어떤 검찰권을 남용하는 건지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몇몇 이런 정치검사들 네, 특수부 검사들 때문에 일선에서 정말로 밤늦은 시간까지 네. 정말 열심히 일선에서 노력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네. 제가 오늘 또 대법원에 또 가습기살균제 네, 판사에 네, 대해서 네. 의미 있는 또 판결이 나왔는데 혹시 피해자들 3등급까지 500만 원씩 지급하라 네. 그런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4등급 빠졌나요? 네, 3등급까지는 인간관계는 네. 인간관계가 인정되니까 네, 네, 혹시 네. 4등급은 아예 인간관계 없다는 등급이 그렇죠. 저도 헷갈려가지고 네, 네. 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또 2018년 11월 27일 날 또 그 가습기살균제 고발도 해보고 네, 했는데 네. 이 고발을 하게 되면 이게 제가 네. 11월 27일 날 고발했는데 이 고발인 조사를 1월 4일 날까지 아주 많이 밀렀거든요. 네, 네, 네. 국민적인 이 그 공분을 산 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도 이렇게 바로바로 수사가 안 되는데 네, 네. 과연 앞으로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3년 이상 나 네, 그것만 네. 생각하면 아주 지금 1년이 10년 같은데 네. 앞으로 3년 이상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네. 이런 고발을 하셨던 그것도 검찰의 핵심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이 과연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라는 요 시청자분들의 의구심이 상당히 많을 거다. 거기에 네, 대해서는 네, 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그 검사의 기소율이 0.1%밖에 안 됩니다. 검사 범죄 기소율이. 그렇죠. 네네. 그렇기 0.1%. 때문에 네. 네, 일선 뭐 검찰청에서 뭐 검사들 자기 식구들 사건을 해결하는 건 네, 네. 거의 뭐 기대하기 힘든 그렇죠.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공수처가 출범이 됐고 네. 그래서 저희도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근데 지금 현재 공수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못하죠. 네, 지금은 또 뭐 현 공수처장님이 또 뭐 임기도 네. 얼마 안 남으셨고 뭐 어떤 사람은 네. 계륵이 아니냐. 네, 그래서 공수처가 정말 제 역할을 네. 해야지 이런 어떤 그 정치 검사들을 또 적절하게 법적 잣대로 이렇게 처벌을 또 하고 수사도 하고 진행이 될 건데 맞습니다.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다행히 오늘 또 뭐 그래도 또 그 이정섭 네, 차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정섭하고 네, 네, 손준성하고 손준성하고 네, 또 이렇게 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고 하고 하니까 근데 그게 탄핵이라는 건 상당히 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해야 되고 또 헌재 헌재에서 또 어떻게 될지 네, 모르죠. 네, 헌재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일단은 뭐 검찰 또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좀 지연될 수도 있고 제대로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또 이슈화하고 해야지 네. 네, 많은 분들 또 이런 뭐 부당한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다 접하시면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꾸준히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속 시원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름도 지금 검사검사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안착되면 그 민변 꼭 민변 회원이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민변 네네. 회원님도 맞습니다. 있을 수 있고 네네네. 그러면 검변이라고 해가지고 검 이제 검사들이 벌벌 떠는 변호사 모임, 네네. 검사들을 벌벌 떨게 하는 변호사 모임 네네. 이렇게 불러도 되잖아요. 네네. 검벌, 네. 검벌, 네. 검변, 검변, 민변처럼 네. 네. 너무 좋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동 변호사님은 과천 의왕에서 정치활동도 병행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 꾸준히 정치활동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한번 소개해 네.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과천의왕이 네. 워낙 요즘에 핫한 곳이죠. 네, 네. 이소영 의원님도 계시고. 네, 맞습니다. 뭐, 네. 요즘 이번에 윤재만 대표님도 계시고. 또 이은영 소장님도 계세요. 네, 네. 맞습니다. 김대중재당 네. 조성원 네. 여성 의원님도 계시고. 맞습니다. 부담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민주당의 좋은 인재들이 좀, 서로 각축하는 거 좋죠. 옆 동네로 가면 안 되나요? 최근에 뭐 의왕과천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훌륭하신 분들이 네.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하다 보니까 다들 좋게 봐주시고 네. 저희도 뭐 이렇게 정말 뭐 경쟁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렇게 선의로 이렇게 네, 선의 마음으로 서로를 응원하면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일단 경선은 네. 그러면 네. 신청하는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 또 뭐 이제 그래도 나오신 김에 이제 어떤 정치를 꿈꾸시는 거예요? 네. 일단 무슨 그래서 왜 아니, 구의원이나 시민이나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아직 이제 된 일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지금 아직 어려 네, 지금 네, 이럴 네. 때가 아닌 거야. 네. 지금 돈이 많으신가요 집안에? 아, 그런 건 힘든 하루. 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 네, 어려운 네, 일을 네. 왜 자꾸만 걸으시려고 이렇게 네. 또 검사라는 네.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직업이 변호사신데 네, 네, 네. 형사 사건을 아예 안 맡을 생각이세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대체? 실질적으로는 제가 네. 거의 형사 전문. 그러니까요. 네, 그걸 많이 하고 있고. 네. 네, 그런데 뭐, 제 생각에는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네. 그걸 제가 이제 뭐, 시작을,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으니까, 네, 끝까지 제가 좀 책임을 지고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고요. 제가 또, 이렇게 정치 또는 이런 또 검사 활동을 하게 좀 마음을 먹은 결정적인 이유는 저희 아이 셋 때문입니다. 아, 네. 우리 아이들이 셋? 아이들이 네. 응원을 하나요? 뭐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커가서 이렇게 네. 살아가야 될 우리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이렇게 뭐 몇몇 어떤 그러니까 몇몇의 어떤 권력이나 검찰 독재 네. 국가가 되려고는 나라에서 저희 아이들을 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크게 네. 좀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네. 아직 어리니까 잘 모르지만 네네네. 우리 사모님 아 네네네. 네. 왜냐면 이게 네네네. 자꾸만 이제 사회활동이나 물론 네. 지금 일도 변호사 업무도 상당히 바쁘지만 네. 뭐 제주도도 엄청 왔다 갔다 가지고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 제주도에도 또 일을 많이 네. 하시고 왜냐면 네. 공익소송도 많이 하시고 아. 공익변호사 활동도 되게 많이 네네네. 하세요. 역시. 그러면서 지금 네네. 시간도 많이 없으시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또 검사 만드셔가지고 시민활동도 하셔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정치 활동 한다고 해서 정치 활동도 하셔야 되지. 그러면 애는 누가 키우나? 육아가 얼마나 힘든데. 아내 되신 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직접 모시고 들어야 되지만 네. 전화 연결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전화 연결까지. 변호사가 생각하는 그 아내분의 입장은
네, 뭐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아, 또 뭐 제가 또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응원도 해주고 네, 그리고 저도 뭐 제 몸이 좀 뭐 불편하면 그 좀 피곤하면 되니까 네. 제가 좀 더 많이 움직이고 또 애들하고 시간 또 제가 좀 더 내면 되고 하니까 네. 배우자분도 혹시 법률가이신가요? 아, 아닙니다. 네. 아, 네. 어, 배우자분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네, 네, 어, 네, 네. 암등한 여러분 검사검사란 모임 만들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을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주신 우리 오동 변호사님 이야기 잘 들어봤고 또 오동 변호사님을 오랫동안 응원해온 우리 김기태 미국 변호사님의 또 진행으로 사실 제가 오늘 일정이 많았고 지금 또 체력이 딸려갖고 좀 일도 하면서 지금 방송 네. 같이 했는데 너무 좋았고요. 또 이런 민주당이든 또는 우리 야당에 또는 민주진보 인권 세력에 이렇게 좋은 인재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경선에서 어떻게 될지는 우리 네. 아무도 모르지만 네. 결국은 지역도 유권자들과 주권자들께서 현명하게 선택하신 문제지만 이런 분들이 곳곳에 활동하고 있다는 게 너무 오늘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생경제연구소랑 검사검사 모임이 같이 이제 사실은 저희도 한동훈이나 이준석 고발장 써놨어요. 봐봐, 네, 봐봐. 네, 네. 지금 내 사랑 전화 왔어. 지금 내 사랑. 아~ 그 사랑이 아내분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네, 요거, 네, 네, 네. 요거, 아,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 네, 네, 네. 내 사랑 네, 때문에. 네, 네. 그 영화 뭐죠? 타인의 취향인가 아니? 네. 은밀한. 그 뭐래요? 친구들 얼마나 모여서 식탁에서 아, 아, 네, 핸드폰 까니까 그 영화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몰라요. 네, 내 사랑. 네. 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오늘 방송 깔끔하게 끝내야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와이프는 누군마로 해놓고 네. 연인을 내 사랑으로 해놓거나 여기까지 가면 안 돼. 이러세요. 방송 중에 내 사랑이 뜬데서 와이프가 100% 맞죠. 지금 와이프가 오늘 여의도 일정이 있어서 여의도 끝났냐 네, 어디냐 아마 그런, 네 그 때문에 전화를 한 것 네. 같습니다. 아, 네, 그럼 네. 오시라고 그러시죠. 네 지금 애가 지금 네네네 아, 네. 같이 마치면 같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네네 저는 어디 오늘, 가세요 지금 네. 오늘 아, 저는 삼겹살 네, 오늘 지금 네. 살리셔야 됩니다. 동생님 살려야 맞습니다. 됩니다. 네. 한 식당도 한 군데만 돌리시면 안 돼요. 네네 공정하게 두세 군데는 돌아드려야죠. 우리 밤에는 또 택시사님들 그다음 대리기사님들 일감도 만들어드려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저희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오동현 변호사님한테 이제 바라고 싶은 거는 페이스북도 또 친구고 가정도 열심히 하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활동이 이제는 조금 예전보다는 예전에도 하셨지만 네.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네, 네, 네. 해서 내가 총선에 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 당선이 되든 안 되든을 떠나서 네, 네, 지금 막 네. 가지고 계신 그런 마음들을 네, 네, 네. 잘 키워 오셔가지고 네, 네.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네, 네, 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공정하게 네. 그다음에 정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또 일조하시기 위해서 네. 지금 더 마음을 굳게 먹고 지금 이러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가 응원하고 또 지켜드리고 그다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너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열심히 하세요. 네, 네, 네. 안진걸 TV 나온 네, 네. 아, 맞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또 네. 안진걸 TV 또 안진걸 소장님 또 어떤 사람입니까? 네. 대모왕.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발왕. 그렇죠. 민생왕. 예, 요즘 예, 고발은 조금 네, 주춤하는 네. 사이. 네, 네. 주춤하는 그러니까, 사이. 오동윤 변호사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보통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김세거나 뭐 아유 아쉽잖아. 근데 안 그랬어요. 저는 김기태 변호사님 알려주더라고 고발은 그래서 아 우리도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럼 먼저 해도 상관없다. 언론에 저희가 먼저 해서 언론에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분나는 국민 많다는 걸 공수처나 검찰 알려주려고 다음 주에 우리 또 할 거거든요. 네. 겹친 것도 안 겹친 것도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렇게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죠. 법률가는 법률가대로 시민 네네. 모임은 시민 모임대로 네. 또는 필요하면 야당도 너무 도저히 참을 수 없으면 야당은 야당대로 네네. 고발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문제제기를 해야지 그게 묶여져서 여론대도 분노가 확산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네, 네. 어느덧 또 1시간 동안 아이고,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분들 있는지 자 우리 네, 네, 광고 네.
우리 힘 정말 제일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어, 광고. 산삼순배. 오. 지리산 산양삼삼으로 만든 산삼이요? 네. 네네. 이거 먹으면 바로 힘이 솟아버려요. 예. 숙취해서도 됩니까? 숙취해서도 되고요. 네. 예, 과장, 어디에 제일 좋은가요? 과장 광고예요. 과장 광고. 네. 어디에 네. 어디에 제일 몸에는 안타 무조건 몸에는 무조건 좋아. 드셔본 분들 다 이야기해요. 근데 뭐 정력에도 좋아진다는 분들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예. 네. 뭐 다 약에 따라 또 효과는 다르니까. 예. 플라시보 효과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 중요한 것은 중요하죠. 네. 지리산 산양산삼 100%입니다. 산양산삼. 예. 산양산삼. 네. 그래서 아주 인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진보 개혁 유튜브 네. 광고를 꾸준히 해주시는 20밀리그램 예. 넘버 세븐. 얼른 드셔보세요. 산양산삼. 자, 한번 예, 같이 자. 쭉 예. 드시고. 저희가 또 저 결의를 다진 의미로 네, 술은 아니지만 마약 같은 네. 폐가망신 유혹에 빠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건강식품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끔 알코올 먹으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자, 파이팅! 검사 검사를 위하여 정치 검찰 쫓아내자. 몰아내자. 아, 어 맛있네요. 지금 이제 자막 나간 산삼순백하고 네. 마이봄 제과. 아, 여기에 쫙 네. 흐르는 게 지금 아~ 와 장까지 느낌, 가서 느낌 진짜 좋아요. 그냥 좋은 삼삼순백은 이제 네. 지리산 산양삼삼 100%고요. 요거 예. 아, 그리고 실제로 좀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보여요. 약간 아, 요걸 더 먹어줘야 됩니다. 네. 저는 여기다가 여기 알겠죠. 물 한 모양에 물까지 넣어서 먹어요. 물까지 먹어야 돼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물까지. 저는 진짜 물까지 넣어서 먹어요. 네. 헹궈야 돼요. 헹궈. 뻥 소리 나잖아요. 진짜 맛있으니까. 네, 마이봄 체크는 네. 진짜 양심적이고 투명한 분들인데 네, 네. 봄 너무 많이 가입됐잖아요. 우리나라 네. 국민들이. 그래서 컨설팅 해줘요. 어. 없어도 된다든지 네. 아니면 진짜 필요한 보험으로 네, 갈아타게 해준다든지. 네. 오, 좋네요. 그리고 네, 네. 진짜 보험 재조정? 예, 네. 공적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보험이 있으면 권유도 해주는데 광고는 안 해요. 어, 네. 아, 막 우리 동기들 와서 광고나 하고 살려달라 죽, 막 너 아니면 나 죽는다 그런 애들 때문에 옛날에는 보험 가입 진짜 많이 했잖아요. 나처럼 네, 때문에 네, 네, 그런 네, 거 많이 했죠. 아, 요, 상담만 요, 요런 거 또 들어줘야 되잖아요. 이제 네, 이제 안진글 TV, 네. 인사이트 TV, 네. 뉴스맥 TV, 네.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 자매 TV 중에 박예슬 TV. 아, 박예슬 TV 있어요? 우리종 TV. 어, 박예슬 선생 2,000명 돌파했어요. 어, 2,000명씩이나. 네. 임세은 TV 이렇게 네. 우리가 이제 크게 민생경영연구소 유튜브 네. 네트워크가 네. 안진글 TV, 우리종 TV, 임세은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박예슬 TV까지 여섯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협력 주로 협력하는 TV가 네. 양이삼 TV. 아, 그렇죠. 양이삼 TV. 그다음에 목사님. 또 진용호 TV 목사님들. 네. 그러니까 제가 공동 방송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자주 출연하는 머리 하나 써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자주 네. 출연한 TV는 이제 오마이 TV, 스픽스, 매블쇼, 네. 소울의 소리 네 개. 네. 네. 박시영 TV까지 제가 다섯 개를 주로 출연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오마이 TV, 스픽스, 매블쇼, 네. 소울의 소리. 아, 뉴스공장. 아, 뉴스공장. 그다음에 네. 뉴스공장 일주일에 2번, 매블쇼 1-2주 한 번, 소울의 소리 일주일에 2번. 스픽스 일주일에 2번. 아, 연예인 신보 진영의 연예인. 아니요, 아니요.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돈 벌어서 꿈수 청년들 장학금 줘야 돼요. 네. 12월 달에도 지금 7명 선정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요. 돈 벌어야죠. 그러면 12월 달에 또 연락 오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한테 연락 오나요? 오, 언제 오 변호사 오늘 은행 갔다 와요. 그러니까 은행 갔다 오나요? 오 변호사님이 안 믿는 것 같으니까. 네. 여기도 보내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 어디다 준비했어? 그러니까. 준비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벌써 30명 300명이니까 네. 네네. 벌써 9천만 원 제가 됐고요. 이번에 이제 7명 네네. 크리스마스 때 300만 원이 7명 2,100만 원. 별 그래 안진근 소장님 이제 별명이 하나 또 붙었잖아요. 기부왕. 기부왕. 1,500만 원 밖에 없어요. 600을 걸어야 돼.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우리 안진근 소장님 위해서 덜 힘들으시라고 네. 구독 좋아요. 그다음에 네. 많이 공유 좀 해주셔서 예, 예, 구독자가 예. 20만을 지금 뭐 꼴랑 13만인데 13만. 네. 20만이 우리 매불쇼를 능가하는 130만이 될 수 있도록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김대표는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민주당이 이정섭, 손준선, 이동관 네. 잘 타내겠습니다. 탄핵을 너무 남발할 필요도 없지만 꼭 필요한 탄핵을 헌법상 권리인데 안 할 이유도 없죠. 없죠. 역풍 없습니다. 이상민 탄핵 때 역풍 있었나요? 꼭 필요한 사람 하면 문제 안 됩니다. 걱정을 마십시오. 지금 당장 윤석열 탄핵이란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다음에는 한동훈의 재산을 다 모아서 우리 사실은 지금 오동훈 변호사님 그룹이 고발한 것만으로도 한동훈 탄핵감입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 거짓말하고 소리 지르고 네, 네. 위법행위 인정하고 지금 한동훈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것만 한 10개 될걸요?
법무장관 되기 전부터 포함하면 10개 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헌재 가면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정책 중립 위반을 매일처럼 일삼는 사람이면 헌재는 형사재판이 아니잖아요. 네. 엄격한 유죄 증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정치재판 하는 거기 때문에 행상재판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추미애 대표가 행상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뭐냐 행상재판이 행동도 일을 본다는 거지. 거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상식적으로 하는지 중립적인지 놀고 먹는지 공무원들 놀고 먹으면 파탄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법 놀고 먹는 게 이 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직무유기로 가면 처벌 안 받아요. 네. 직무유기가 엄격하잖아요. 그렇죠. 엄격합니다. 근데 명백히 놀고 먹어. 네네. 그럼 그 공무원들끼리도 다 알아가고 탄핵하잖아요. 실제로. 네. 저 탄핵이든 뭐 징계를 주잖아요. 네. 그런 거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절대 겁먹을 필요 없다. 자, 오 변호사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마지막으로 두 분이 마무리 말씀하십시오. 네. 저희 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검찰이 원래의 사명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바로서는 그런 이제 집단이 되어서 저희가 해체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 이제 고발을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어떤 검찰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너무 고발을 할 필요 없는 진정한 검찰 검찰청은 해체돼야 됩니다. 네. 그거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기소청 정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공수처도 있고 국가수사본부도 있으니까. 아마 제가 예상하는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뭐 탄핵이 되든 뭐 끝나면 어떻게 해서 끝나면 검찰 조직은 와야 되지 않고 와야 되지 않을까. 이미 지금 젊은 검사들이. 맞습니다. 검찰에 대한 자긍심도 국민들이 다 싫어하는데 검찰, 무더기로 사표 내고 검찰 내에서도 아주 그냥 그 불만이 너무 많다라는 듣고 있습니다. 검찰 약간. 조직을 떠나는 검사들도 너무 많고 저는 뭐 오늘 안진걸 TV에 처음 출연했는데 뭐 일단은 오동윤 우리 변호사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고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안진걸 TV 이렇게 첫 출연해서 또 인사 또 드리려고. 저번에 서울의 소리에 민주 무속인이랑 방송했을 때 그때 안진걸 TV 공동 방송한 겁니다. 그때는 제가 좀 모자를 근데 단독 방송으로는 처음이신 거 맞아요. 앞으로 뭐 한 12월 달 정도에 또 1월 정도에 우리 한번 나와시죠. 예, 한번 좀 나와가지고 그때는 법사님하고 검사님하고 같이 검사님하고 검사님하고 법사님까지. 좋습니다. 네가 총선에 당선된 상이냐 그러면서 그럼 물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임세은 임세은 소녀까지 다섯 명 와서 남자 후보 오동현 여자 후보 돌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총선에 당선될 상인가도 물어보고 이 두 분이 친해질 상인가도 물어보고 좋습니다. 자,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 공동으로 안진걸 TV 목요일 세상 속으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1시 반에 조희연 교육감님 그 억울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생중계를 우리 텅디피디님이 서초등과에서 다 해주셨고 조희연 교육감도 출연합니다. 뭐 재판받으러 가다가 너무 고맙다고 출연하셨거든요. 그래서 꼭 많이 그것도 많이 봐주시고요. 내일 저는 10시 50분에 스픽스 정치본색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오동훈 변호사님, 김인태 미국 변호사님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 많이 응원해 주세요. 내일 기자회견도 말씀해 주세요. 아, 내일 1시 20분에는 윤석열 탄핵본부, 탄핵본부가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 있고, 안진걸 TV, 서울의 소리 등 생방송을 하고, 오마이 TV까지. 그럼 2시에 용산경찰서에 잔고조작 제가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잔고조작에서 김건희와 최은순을 봐줬잖아요. 검찰이. 그걸 경찰이 고발했더니, 경찰이 용산서에 배정을 했어요. 그 최은순과 김건희를 김건희가 용산에 사니까 상당히 김건희를 피자로 본 거 아닌가. 지금은 이제 입건 상태의 피고발이지만 피자가 아니라 피의자. 그렇죠.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 피자 말고요. 갑자기 무슨 이탈리안 피자가 좋다고 돌아다니게 돼요.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내일도 안진걸 TV 많이 봐주세요. 안녕. 내일 저녁에는 이승훈 변호사 박용진 지역구의 출마선언 안진걸 TV 임선식당 TV 공동으로 해서 거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 끝나나요? 인사를 지금 세 번째 해야 되는데. 안녕. 감사합니다. 힘이 듭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됐나?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5,000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13년 외길 산양산삼 추출 기술로 해썹보다 더 좋은 스마트 해썹 시설에서 아무도 모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 품질로 만든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 100. 마셔보시면 바로 압니다. 귀한 분께 잊지 못할 선물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매달 20만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금액은? 꼴랑 100만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